자, 오늘은 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활, 제자, 입즉, 효하고, 출즉, 제하며, 근이, 신하며, 범애중호대, 이 친인이니, 행유여력이어든, 즉, 이 학문이니라. 제자가, 이 제자라는 말도 참 재밌지요? 내가 제자라고 할 때는 제자를 동생처럼, 자식처럼. 그런 의미가 제자예요. 제자가 입즉 효하고, 집안에 들어서면은 부모님께 효를 하고, 출즉 제하며 집 밖을 나서게 되면, 제는 이게 공경할 제자거든요. 어른들, 연장자들께 공경을 하며, 근이 신하며, 근은 이게 이제 삼가할 근자인데, 근이라는 것은 행동을 조심한다는 뜻이지요. 행동을 조심하면서 말은 신의 있게 하며, 범 애중호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되, 이 친인이니 어진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할지니. 행유 여력이어든 이 위에서 제시한 입즉효 출즉제 근신범 애중호대 이 친인 이러한 것들을 행하고 나서 여력이 남은 힘이 있거든 즉이 학문이니라. 곧 문자는 문학할 때 문자요. 문학을 배울지니라. 신자는 언지유실자라. 신이라는 것은 말함에 실제가 있는 것이다. 범은 광야오, 범자는 넓을 광자의 뜻이고, 중은 위 증인이라. 증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말한다. 친할 친자는 가까이 할 근자와 같고, 이는 위 인자라. 여기 친인 할때 인자는 어진 사람이라는 뜻이다. 여력은 유언 가일이라. 여력이라는 것은 가일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가일은 겨를이지요. 겨를. 틈이 있는 날. 써이자는 쓸 용자의 뜻과 같고 문은 이 그럴 문자는 문이라는 것은 시라든지 서라든지 육례의 그런 문장을 말한다. 정자왈 위 제자지 직하고 역유여즉 학문이니 제자의 직분을 다하고 힘이 남음이 있거든 이 문학서더를 공부할지니 불수 기직이 선문은 그 직분을 닦지 못하고서 글 같은 것을 앞세우게 된다면 요즘 말로 말하면 점수만을 앞세운다면 그런 말이 될 거예요. 비위기지하게라. 자신을 위한 공부가 아니더라. 남에게 내세우기 위한 거고 보여주기 위한 것만 되더라 이거죠. 윤씨왈 덕행은 본냐오? 윤씨가 말하되 덕과 행실은 근본이 되고 문예는 문학과 예술 같은 것은 말이니 본과 말로 말할 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궁기 본말하야 그 근본과 끝을 연구해서 지소 선우면 먼저 할 바와 뒤에 할 바를 안다면 가히 입덕이리라 가히 덕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홍씨왈 미유 여력이 학문이면 즉 문멸 기질이요 홍씨가 말하되 미유 여력이 있지 않은 데에도 문학을 공부한다면 곧그 문학이 멸기질 이게 문이랑 여기서 문자는 꾸밀 문자네요 그죠? 그 꾸며 문체로 꾸미는 거지 꾸미는 것이 그 본질을 없애버릴 것이고 능가할 것이고 유 여력이 불학문이면 즉 질승이야라. 여력은 있는데도 문학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본 바탕이 이겨서
촌스럽게 될 것이다. 여기 문질빈빈이라는 말이 뒤에 나오거든요. 문은 꾸밀 문자고 질은 본 바탕이에요. 사람이 본 바탕에서 조금씩 꾸며나가면 더 아름다운데, 본 바탕만을 챙기는 사람은 촌스럽고 꾸미는 데만 치중하다 보면 좀 너무 대버러지고 뭐 그런 게 되겠지요. 그런 얘기인데, 운은 위 역행이 불학문이면 즉 무위고 성현지 성법하고, 운은 주자를 말하면 되겠죠. 내가 이르되 힘써 행하면서 문을 배우지 않는다면 무위고 성현지 성법이요, 성현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을 상고할 수가 없고 살필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식사리지 당연하여 그 사물이치의 당연한 것들을 알지 못하여 이 소행이 혹 추로 사의요, 행하는 바가 혹 사사로운 뜻에서 나오게 되고, 비단 실지어야 이이라. 다만 촌스러운 데에 실수할 뿐만이 아닐 것이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제왈제자 입즉효하고 출즉 제하면 근이신하며 범해중후대 이친이니님 행요여력이여든 즉이 학문이니라. 근자는 행지 유상여우, 신자는 언지 유실야람. 범은 광야오, 중은 위중이니라. 지는 큰야오, 이는 위인자람. 여력은 유언가일이라. 이는 용야오, 문은 위 시서융예지 문이라. 정자왈 위 제자 지직하고 역유여즉 학문이니 불수기지기 선문은 비위기지하야람. 윤시왈덕행은 본야우, 문예는 말야님. 공기 분말하야 지소선후면 가이 입덕의리람. 홍시왈 미유 여력이 학문이면 즉 문멸기지리요. 유 여력이 불학문이면 즉 질승이야람. 운은 위 역행이 불학문이면 즉 무이고 성현지 성법하고 식사리지 당연하야 이 소행이 혹추러 사의요 비단 실지어 야이니라.